자, 소화기의 분류는 크게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와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자, 소화기의 분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화 능력 단위의 분류, 소화 능력 단위의 분류.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는 뭐가 있냐면은 추갑식과 가압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추갑식, 가압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를 여기서 알으셔야 되냐면은 가압 방식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추갑식은 어떻게 소화기가 방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 그죠? 그 다음에 가압식은 소화기가 외부로 방사되는 데 있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방사가 되느냐를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추갑식이나 가압식에서 이 가압 방식에 의해서 방사 시간이 몇 초냐? 그죠? 방사 시간이 몇초 동안 방사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소화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소화기에서 방사가 되는데, 이렇게 방사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양에 몇 퍼센트를 갖다 방사를 시킬 수 있느냐? 그죠? 만약에 100이라는 걸 갖다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방사를 시켰는데, 50%밖에 방사가 안 되고 50%는 그냥 남아있다. 그러면 50%는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사율이 얼만큼 되느냐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자,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소형 수동식 소화기와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 구분점은 어디냐를 갖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 미만. 그죠? 미만. 그 다음에 1단위 이상. 이상에서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등급 미만을 우리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알면은 여기에 답을 할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답을. 그죠? 자, 그럼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어떻게 되느냐?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자, 능력 단위가 A급에서는 10단위. 예. 10단위. 그 다음에 B급에서는 20단위. 요거를 우리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교재에서 보시면은 대형 수동식 소화기 해갖고 능력 단위가 A급 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 화재는 20단위 이상인 것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소화약재 충전량이 아래 표에 1에 1에 기재한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A급의 10단위와 B급의 20단위 이상이니까 여기에서 표로 보시면은 물이 80리터, 포가 20리터, 강화액이 60리터, 할로겐 화합물이 30kg, 이산화탄소가 50kg, 분말이 20kg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된게 이게 요 단위에 해당하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용량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했어요? 무겁겠죠, 그죠? 그럼 사람이 들고선 이동을 해서 불이 났으니까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하나를 우리가 추가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화재 시에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뭐요? 운반대와 바퀴가 달렸다. 바퀴가 달린. 그죠? 이렇게 해서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화재 안전 기준에 설치되어 있던 이로 되어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는. 능력단이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수동수화, 수동식 수화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단위 이상 2 미만으로 하면 되죠. 2 이하로. 그죠? 그렇죠? 예,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1단위 이상 대형 수동식 수화기 이하로 하면 돼요. 이하로. 예, 이하로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수동식 수화기는 요까지만, 요까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수동식 수화기는 반경 20m 이내에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자, 대형 수동식 수화기는 몇 미터마다? 30m 이내에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보행거리 30m이죠. 보행거리죠. 예, 보행거리. 예.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그 다음에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하나예요. 별표 하나. 예, 별표 하나요.